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새만금 소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새만금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네, 뉴스 다시, 기사나 뭐 영상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렇죠. 다시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규제도 있지만 농지법 규제, 이게 강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농지법 규제 이후에 새만금이 사실 많이 다운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보면 농지에 관한 법이지 모든 토지에 관한 법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1.3 대책 이후로 주택시장이 조금 살아났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주택을 사기에는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할수 있는 토지 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전국을 뒤져봐도 소액으로 토지 투자를 할 곳은 새만금밖에 없어요. 거기다 국책사업. 그렇죠. 그렇죠. 국책사업급으로 개발됐던 곳이 어딨냐, 혹은 국책사업 플러스 대규모 개발지가 어딨냐라고 하면 당장 떠오르는 데가 세종시가 있고, 세종이죠. 그다음에 이제 2012년부터 15년, 16년에 폭발적인 바람이 불었던 제주도도 있고, 거기가 이제 제주 국제자유도시로 해서 JDC 개발을 했던 곳이거든요. 6대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주도를 갈 것이냐, 세종시를 갈 것이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1억 이하, 2억 이하 투자하려고 한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할수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없죠, 지금. 네. 뭐 특이하게 짜투리 땅이나 경공매를 통한다든지, 뭐 알박기 땅을 산다든지, 지분 경매 뭐 이런 걸 한다든지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땅인데 거대한 개발 호재가 있다? 이러면 새만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에는 이제 곧 거대한 행사가 열리죠. 바로 잼버리입니다. 잼버리. 국제 행사죠? 네, 올해 8월에 열리죠. 23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제 청소년들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해서 걸스카우트 연맹. 아름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행사죠. 네. 근데 이제 이 행사 자체는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제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여러 국가의 청소년들이 오고 그 관련된 인사들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게 뭐냐면 기반 시설이 정해진 날짜 내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뉴스가 뜨는 게 여기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이게 어딜 가나 항상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크게 뭔가 개발을 하겠다 하면 또 뭐가 생기냐면 여기를 이제 홍보 효과가 돼야 되는데 요새는 그렇죠. 마케팅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가 돼야 되는데 홍보가 잘안 된다. 그러면 크거나 작거나 이런 행사를 집어넣어요. 여수에서 여수 엑스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인천 송도, 청라, 영종 개발할 때 인천 아시안 게임.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을 띄우기 위해서 좀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는 동계올림픽이 가당키나 하냐 이랬는데 결국 열리고 땅값도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이제 평창올림픽과 새만금은 다른 게 뭐냐면 원래 새만금 개발 사업이 40년 개발 사업으로 해서 22조 원 해서 어마어마한 돈과 규모 개발 계획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었고. 근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잼버리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요 뉴스에서도 모든 걸 이야기해 줍니다. 보시면 요 신공항 들어오죠. 그다음에 신항만 신항만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다안 나오지만 새만금 개발청이라고 검색을 하면 새만금 개발청에 들어가면 궁합에서 이렇게 새만금 개발을 주관하는 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사업 현황에서 철도도 있어요. 이 4대 SOC 사업,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다 이게 들어가죠.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는 것이 몇 군데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공항, 항공, 그다음에 도로, 철도 다 깔린 곳이. 근데 그몇 군데 없는데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들어오면서 큰 개발 사업이 있으면서 이제 곧 국제 행사가 열리는데 여기는 새만금이 유일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2억 이하, 1억 이하로 투자 가능한 거 하면 새만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면 23년 2월 22일 날 1조 규모의 지역 간 연결 도로 건설 사업에서 하반기 발주한다고 하죠. 사실 이런 거 뉴스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 3월, 4월에 기본 계획 수립과 7, 8월에 입찰 공고 계획이라고 하죠. 규모도 1조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엄청나죠. 수도권이라도 이게 큰 금액이지만 지방에서 1조 원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1조 원에서는 대부분 개발 사업에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보상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은 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땅값이 좀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1조 원이면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여기는 국가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 땅이죠. 그렇죠. 그럼 토지 보상비가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 공사비 위주로 거의 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1조 원이라면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색깔 위에 입혀져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요 잼버리장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점 있죠. 여기 백년리 바로 위에 여기입니다. 반달점. 근데 사실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이제 개발하는 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제 발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자료가 혹시 여기 없나? 더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
공항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로 있죠. 네. 남북도로. 이 남북 이축도로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 이 이축도로가 보라색으로 이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30번 국도와 만납니다. 네. 여기를 여기가 수조 교차로거든요. 네. 수조 교차로. 그래서 이 주변으로 해서는 땅값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23년 7월 예정이에요. 맞아. 왜 23년 7월이겠습니까? 8월에 잼버리가 열리니까. 그러면 과거에 요 그 방조제 있죠. 요 방조제. 이 방조제가 여기거든요. 네, 여기 일축도로죠. 네, 일축도로죠. 이 방조제가 개통되었을 때가 2010년도입니다. 아. 요 2010년도 때 여기가 대학리라는 곳이거든요. 네.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요 잼버리가 여기 요 동그란 데 있죠. 네. 요 잼버리고 그 다음에 내부 도로 발주하러 들어간 곳이 요 도로예요. 네. 딱 이게 표시가 되죠. 네. 이미 되어 있다 맞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게 이제 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형태로 보이죠. 네. 백년리에서 내부로 바로 갈 수 있는 도로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원형을 그리는 아, 멋지네요. 제가 대충 그리겠습니다. 수련도시까지 그러니까 연결되네요. 네. 바다 딱 중앙에. 그렇죠. 요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보면 여기 스카이뷰에서 지적 편집도로 지워버리면 여기 도로 형태가 나오죠. 네, 나오네요. 이미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로드뷰도 들어가요. 네. 지금 바다 중간에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놨어요. 아, 네. 예전에 몰래 가봤죠. 네. 네. 그러니까 22년 6월달에서 작년 수준이에요. 이렇게도 보이죠. 네. 이게 아, 이제 멋지네요. 올해 7월에 개통 예정인 거예요. 올 7월에. 그리고 여기 반 절반은 개통을 했고 작년에 네. 네. 21번 국도에서 여기 개통된 거 보이죠? 네. 네. 이렇게 군산에서 여기 절반까지는 개통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게 내려오는 겁니다. 네. 여기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온다? 지적 편집도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죠. 네. 여기서 만나게 되죠.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이렇게 보면 수조 교차로. 여기가 수조 교차로입니다. 일대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맞죠? 네. 어떤 어떤 도로가 생겼으니까. 네. 네. 도로 폭이 6에서 8차선이거든요. 와, 엄청난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강장군님이 또 워낙 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강장군님이 또 여기에 관한 금매물 이런 거를 많이 들고 계세요. 그래서 꼭 이제 문의를 주셔야 되고 네.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준비되어 있는 게 우리 원큐반이라고 해서 아, 예. 예, 토지 투자 원큐 멤버십이라고 해서 이제 토지 투자에 필요한 거를 단 한 방에 그냥 해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한 방에. 네. 그래서 토지 투자가 그 어렵다거나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새만금 좋은 거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개발 사업이 워낙 크고 긴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걸렸었죠. 이 방조제 쌓는 데만 19년이 걸렸습니다. 네, 40년 개발 사업 중에. 네. 지금 거의 30년이 지났어요. 네. 이제 막바지 10년 그리고 조금 더 딜레이 되는 부분 하면 15년이 남았고 여기서도 3년이 이제 지났고 이제 국제행사가 열리는 23년이 시발점이 될 거예요. 네. 네. 참고로 예전에 2017년경에 잼버리 확정 발표가 났거든요. 네. 잼버리 장이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 새만금 쪽으로 잼버리가 열린다라고 확정 발표 났을 때 네. 요때 땅값이 두 배가 올라갔어요. 아, 네. 시장 가격이 공시지가 말고 그래서 통계 자료로는 알기가 힘들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요쪽을 많이 다녔었던 분 이 시세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알죠. 한 6개월 사이에 발표 나고 한 6개월 상간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네. 발표가 나버리니까 여기가 전라북도지 않습니까? 네. 전북 근처에서 토지 투자를 해서 땅 맛을 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 그렇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세종시에서 딱 토지 투자를 해서 그 땅 맛을 봤던 분이 바로 이제 새만금 발표 나는 걸 보고 그렇죠. 바로 새만금 와서 땅을 쇼핑하듯이 좀 사갔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사이에 한 반년 상간에 땅값이 거의 두 배 정도 올랐어요. 네. 시장의 시세에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소폭으로 오히려 오르다가 농지법을 딱 만나면서 네. 이 가격이 아파트만큼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간혹 나오는 이런 금매 물건들이 거의 2, 3년 전 가격으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와. 그런데 잼버리까지 지금 3월 달이기 때문에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반년도 안 남았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타이밍적으로는 너무 괜찮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거래량이 확실히 증가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뭐 강 장군님이 여기 일선에 계시니까 더 잘 네. 아시겠지만 홍화량 자체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작년 한 12월, 1월 초, 1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문의 전화가 거의 없었죠. 맞아요. 네. 너무 조용했어요. 농지법 때문에요? 네. 네. 농지법이랑 부동산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없다가 지금 이제 금리도 조금만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거의 이제 정점에 가까워졌다고 보는 거죠. 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실은 여전히 금리가 높다 생각되면 대출을 많이 받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큰 금액대는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를 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를 하려면 뭐 생활금이 대출 없이도 살 수 그렇죠. 있고. 가능하죠. 대출 비율이 작은 거죠. 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뭔가 이제 눈에 보여지는 딱 시기이고 2017년에 저도 있었거든요. 네. 네. 보면 정말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서 날라와서 서너 개씩 사는 사람도 있었고 아까 쇼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소액으로 여러 개를 네. 한 번에 사시는 분도 있었고 네. 저희도 그때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싸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새만금도 멀고 네. 사실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꾸준하게 뭔가를 하기도 어렵고 시간을 많이 빼야 됩니다. 네. 하루 이틀을 그냥 빼야 돼요. 네. 보는 날 하루 그 전으로 또 그렇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토지 투자가 어렵다거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런 정보를 얻기 힘들다거나 네. 또 꾸준하게 토지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추천 대상. 네. 그 다음에 혜택은 이제 기초 강의. 네. 그 다음에 44만원 상당의 정규 강의도 실어놨습니다. 네. 거기다가 전국에 토지 투자 유망 지역을 분석을 해놨고, 거기다가 개발 호재까지. 네. 그 다음 시장 정보. 지금 최근에 비싼 땅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량은 어떻더라. 뭐, 핵심 지역에. 전국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데. 네. 맞죠. 핵심 지역에 시장 정보, 시세 정보. 그 다음에, 매물 정보. 아, 이거는 너무 중요한 네. 정보인데. 그렇죠. 아. 네. 거기다가 이제 매수 상담, 매도 상담 또 해드리고. 네. 거기다가 우리 이 전문가들이랑 함께 비공개 네. 단톡방 또 운영 중이에요. 네. 그래서 즉석에서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즉석에서 답변을 못 드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얼마냐? 가입비가 평생, 평생의 원이 한 달 아닙니다. 네. 네. 평생의 원 가입비가 66만 원인데 이것도 할인해서 33만 원입니다. 아까 그 기초 강의 네. 강의값이 뭐 한 40만 원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여기서 맞죠. 투자 정보만 잘 얻어도 그렇죠. 그렇죠. 이거 뭐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네. 충분히 뽑을 수 있습니다. 네. 제 아는데 새만금 매물 정보 받는 데 있거든요. 네. 전국 지역에 투자 매물 정보 받는 데 있는데 월 5만 원씩 내야 돼요. 네. 네. 저희는 평생 평생 33만 원이죠. 네. 네. 물건만 뿐만 아니라 시세, 시장 정보, 개발 호재부터 유망 지역까지 저희가 수시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네. 이거 가격 오르기 전에 할인 혜택 사라지기 전에 네. 혹은 또 오르기 전에 네. 어차피 평생 회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한번 가입되면 평생 회원입니다. 그냥 지금부터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큐 멤버십 좀 안내 드렸고요. 네. 새만금 그동안 이제 낙후되어 있었지만 지지부진했지만 이제 이런 그 굵직한 행사가 열린다라는 거죠. 네. 국제적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행사가 아니고 네. 이때부터 해서는 이 전후로 해서는 들썩일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히 보시면 계속 잼버리, 세계 잼버리 이런 뉴스가 계속 뜰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투자 타이밍이 원래라면 늦었거든요. 네. 그런데 경기 침체나 농지법이나 금리 인상 이런 게 있으면서 네. 오히려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 땅나무 부동산과 함께 네.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